이에 맞서는 원정팀입니다. 홈코트 어드밴티지 뺏기를 원하는 전창진 감독이 이끄는 부산 KCC 이지스 선발 라인업. 최준용부터 허웅, 라거나, 송교창, 켈빈 제프리, 에피스톨라입니다. 최준용 거쳐 라거나까지 그리고 외곽갑니다. 왼쪽 코너 와이드 오픈 찬스. 자, 오늘도 이 엔트리 패스를 저지하기 위해서 도움집을 할 수밖에 없었던 KT. 자, 이렇게 허웅에게 오픈을 준다면 이 슛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셋 사이드로 3점을 성공시켜줬고요. 그렇습니다. 균형 깨고 다시 앞서나가는 KT 상대 허웅이 돌파입니다. 선택수까지 완벽했는데 이걸 성공시키는 장면. 허웅도 1의 질세라 스텝을 위치를 바꿔주면서 멋진 왼손 레이업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못 넣었네요. 자, 지금 이런 셋 플레이가 나오는 게 이해가 되고요. 와, 노르페! 석점 실패! 라거나 리바운드! 저 패스 길게 갑니다. 허웅이고요. 빠른 공격 추구합니다. 골 밑에서 득점만 해. 빠른 야투 시도를 하고 있는 KCC. 그걸 또 기세로 아주 무섭게 몰아치고 있네요. 스리에요. 상대 패스 미스 턴오버를 득점으로. 아, 정말 형제의 대결. 정말 무섭네요. 아니, 저희가 분위기 싸움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와, 정말 거침없는 플레이. 정말 오늘 야투가 조금 느리게 터지는 바람에 KCC가 조금 더. 웅의 득점 성공 이후에 추가 자유투. 오늘 11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드원까지 가져갑니다. 허웅 제스 쓰고 올라갑니다. 베스트를 다 보여주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수비가 나름대로 좀 있는 이현석을 상대로도 에어볼. 자, 네 번째 성공 이후에 이런 빨리 달려요. 이런 수비의 경기 정리 수순으로 가고 있는 KCC. 다섯 명의 선수가 두 자리 득점을 올려주면서 특히 3쿼터에 31대 14. 자, 이 경기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 13대 0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어냈고요. 자, 오늘 1차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KCC네요. 시리즈 스코어 2대 0에 도전하는 전창진 감독이 선택한 베스트 5입니다. 허웅, 송교창, 라거나, 최준용, 에피스톨라입니다. 네. 이동해서 두 번째 도전. 이것도 놓쳐요. 아, 그건 연속 놓치는 건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네. 송교창. 잘라서 들어가는 허웅, 왼손 마무리. 자, 페이티는 지금. 아, 스크린 받고 안쪽 킥아웃인데 부정확합니다. 역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템포를 올리면 1차전 때 기록으로 보면 적점주 성공률은 공격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리바운드를 잡음과 동시에 아울 패스가 굉장히 빠르게 나갔고 그리고 공을 잡는 선수 이외의 선수들이 굉장히 전력 승부를 잘하기 때문에 속공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슛이 들어가니까 게임 클락 18초 정도의 차이. 허웅 선수가 좀 잠잠하거든요. 네. 스플릿. 디플렉션. 뺏기진 않았습니다. 허웅 왼쪽 치고 들어갑니다. 한유원 사이드스텝 반칙. 현재까지는 4득점에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흔히 중계할 때 뭐 에이스 자원, 슈터 자원들의 자유투 기회를 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기 때문에 자, 이 자유투 두 개로 나름대로 또 감을 찾아갈 허웅입니다. 예, 이제 하면서 길게 나오죠. 네. 이때 패스 나오고 또 패스 나면 그때 돌파한다거나 미스매치 상황이 되거든요, 이때. 그렇습니다. 예, 미스매치 만들었어요. 미스매치 뚫고 갑니다. 반대편. 그렇죠. 확실한 건 허웅 선수는 위기 상황에 항상 1대1이든지 본인이 뭔가 플레이를 만들거든요. 네. 지금 허웅 선수가 과연 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네. 지금 조금은 네. 1쿼터부터 3쿼터까지 조금은 네, 생각을 했던 걸까요? 네. 네.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때는 오늘 생일이시군요. 두 개 다 들어갑니다. 안쪽 라거나 두 명 붙었는데 외곽 허웅이 던집니다. 자, 허웅 선수 공을 달라. 어떤 식으로 풀어내면서 몇 점을 따라붙을 것인가. 최준용 일단 핸드 허웅 열렸어요. 던집니다. 전면 성공. 에이스가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윤기 세컨드 바운드. 패스 왼손 못 넣었습니다. 달립니다 KCC. 4대2 아웃 넘버 허웅 라거나.
넣었습니다만 그 전에 파울이 시작됩니다. 형제 대결이었는데 허운 선수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네. 네, 지금은 허운 선수의 파울을 시작한 것 같진 않고요. 일단 상대 파울을 얻어낸 자유투기 회입니다. 허운 중요해요. 하나 성공시킵니다. 1, 2쿼터에는 동생이 허운 선수가, 3쿼터부터 4쿼터에는 허운 선수가 지금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지막 승리를 안길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마저 성공시킵니다. 98-97 한점차. 아, 정말 모르겠네요. 아, 제가 다 떨리네요. 네. 지금. 이것이 챔피언전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네. 농구가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죠. 최종 스코어 101-97. 1차전 패배 서륙하면서 양팀 1-1 이제 부산으로 3차전 하러 갑니다. 네. 자, 오늘 홈팀 부산 KCC의 스타팅 5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웰컴 부산입니다. 플레이오프 홈 전선을 이어가려는 허웅 선수와 함께 이승현, 라거나, 손교창, 에피스톨라 선수가 추격합니다. 그 동작에 베스 선수가 위치를 또 잘 지켜주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공격이 나온 겁니다. 예. 자, 게이트는 하용기 선수의 득점이 나왔고 그리고 하니원 스틸한테 휘슬이 울립니다. 자, 지금 디나이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불려졌는데 휘슬이 울리자마자 지금 송영진 감독이 엄청나게 크게 어필했거든요. 자, 이 콜에 대해서 지금 송영진 감독이 강의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만큼 아쉬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KT의 벤치입니다. 예. 자, 지금 하지만 유니폼을 잡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유파울이 선언되네요. 허웅 선수의 유니폼을 한번 잡아 끌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옷을 잡아 당기는 장면. 사실 완벽한 스틸이 될 수 있는 장면인데 이제 2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전찬진 감독도 경기 전 오늘 타이가 된 지금 1승 1패 이 타이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앞쪽으로 건네줍니다. 아웃넘버 상황 송교창 외곽 발맞추고 쏩니다. 허웅! 자, 본인들이 잘하는 트랜지션 게임 발맞추고 쏩니다. 한희원 석점 실패 리바운드 오! 넘어집니다. 정창량 공을 지켰어요. 한 번에 길게 뽑아줍니다. 허웅! 따라오릅니다. 정창용의 허술에 의한 득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허웅이 하윤기의 블럭을 피해서 아주 멋진 내용을 성공시켜줬고요. 네, 또 지금은 정창용 선수에게 엄지를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시리즈, 이렇게 큰 시리즈에서는 흐름이 누가 더 먼저 빠르게 가져오고 그 흐름을 누가 더 길게 가져가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허웅 선수의 득점으로 조금 더 도망가고 있는 홈팀 부산 KCC입니다.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코너 허웅 캐치샷! 석점! 매치업이기 때문에 지금 맨투맨이 아닙니다. 투쓰리 대형에서 75%에 달하고요. 두 형제가 3점을 두 개씩 터뜨려주는데 자, 따라가는 3점과 도망가는 3점. 자, 형제의 대결도 볼만하네요. 그렇습니다. 포효하고 있는 허웅입니다. 인사이드 찔러줍니다. 빠져나갑니다. 허웅. 자, 클락 10초 앞쪽. 다시 파고듭니다. 허웅. 베이스라인 점퍼. 허웅! 아, 오늘 허웅의 컨디션이 길었어요. 리바운드! 라거나 지켜냅니다. 에피스톨라 왼쪽으로 캐치샷 허웅 쓰리. 아, 이 상황에서 또 오픈이 나자 와, 이 두 형제의 아주 엄청난 폭발력입니다. 형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생도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반칙 나왔어요. 허웅 득점 엔드원. 자, 이 점이 이렇게 엔드원이 선언되는 또 결과를 만들어내네요. 송교차 지금 롤링 이후에 따라서 위브 액션을 하고 있는 KCC입니다. 스크린 활용합니다. 허웅 다시 외곽 이승현 리턴 허웅 왼쪽 돌파 유로 스텝 허웅 티빈 지금 올라갈 때 반칙이에요. 자, 지금 유로 스텝에서 레이업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불려졌고요. 허웅 선수가 멋진 스킬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유투 2구 득점. 아웃슛을 5개째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갑니다. 다시 간격은 석점 차. 리로케이션 허웅 베이스한 돌파 킥아웃 한희원 날려 보냅니다. 오픈 한희원 걸렸어요. 한 번에 길게 허웅 빠른 득점. 아, 블럭을 뜬 이후에 바로 석공을 달려 나갔는데 빠른 타임에 슛을 시도하는데 멋지게 성공하네요. 80-80 동점. 허웅 리버텐. 아, 정말 양팀 모두 정말 퀄리티가 높은 아 농구를 보여줍니다.
남은 시간 4초. 허! 반시.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자, 지금 3점이 필요한 상황. 자, 지금 김준환을 넣어줘서 선수. 3점을 던질 수 있는 선수를 보강해 줬고요. 예. 자, 뭐 사실 시즌 중에도 뭐 가스공사 그리고 이 두 팀의 이 대결에서도 뭐 허웅 선수의 그런 버저비터 이 승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 자유투 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포지션이라도 두 2점과 3점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고요. 자유투 이고 허웅 들어갑니다. 자, 92대 89. 이쪽으로 가면서 잡아야 돼요. 허환 남시간 2초. 허환 먼 거리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92대 89. 자 정말 엄청난 혈전. 와 이 경기는 오늘 부산 사직체육관에 찾은 많은 관중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아주 멋진 플레이였고요. 자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니 3차전. 자 KCC가 이 경기를 가져가네요. KCC가 승리하면서 시리즈 2승 1패로 다시 앞서갑니다. 자 오늘 경기 홈팀 KCC의 스타팅 5 살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창 여기에 방패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송규창과 함께 이호연, 이승현, 라거나, 허웅 선수입니다. 리바운드 이호연. 허웅 안쪽 뛰어보냅니다. 라거나 공을 쥐고 패스 좋았죠 지금. 네. 주승규 해설위원 말처럼 국내 선수 다른 선수의 활약이 없으면 진다 이런 얘기처럼. 우와! 1쿼터에 석점 두 개. 네, 정성 선수가 허웅 선수를 적극적으로 수비하고 있어요. 예, 바짝 붙어 있습니다. 허웅이 파고듭니다. 허웅이 파고듭니다. 허웅도 좋아요. 보여줍니다. 와, 이 2쿼터에 또 형제 쇼다운이 나오나요? 가졌다고 하니까 네. 오늘 경기에서는 좀 봐준 게 아니냐. 세트 찔러줍니다. 하윤기 한번 막혔어. 수비 성공. KCC. 아, 이런 미스가 나오면 패스 나가야죠. 에피소라. 허웅 쪽으로. 정성 선수 지금 반칙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서 KCC가 6점 차로 다시 간격을 좁히는데 성공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3쿼터 첫 5분이 또 중요합니다. 라페스 라고나 쪽으로 도움수비 모두 이겨냅니다. 네. 그리고 엔드원 뭐 믿는 부분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죠. 허웅과 베스. 예. 허웅 탑샷 림토가 네. 알기 스크린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훈, 디가훈 와이드 오픈, 문 성공! 석점 실패, 리바운드 최준혁 빠르게 앞쪽으로 허훈 트레일러, 라거나! 네. 라거나! 부산 KCC가 달립니다. 그리고 간격은 이제 한 점 차! 패스 좋죠? 예! 안쪽으로 라거나, 네. 하영기 붙어줍니다. 한영 선수가 또 위치에 들어가고요. 예, 네. 더블팀, 더블팀, 더블팀! 반대편 갈라줍니다. 오픈! 허훈! 네. 역전! 역전! KCC! 네. 네, 정찬인 감독도 웃음을 짓는데 그만큼 챔피언전을 지금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페솔라 캐틀샷! 아, 3쿼터 쇼다운! 3쿼터에 폭발하기 시작한 부산 KCC 에이스가 나타난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동점! 파울이에요. 아, 또 파울이네요. 반칙! 한의원 선수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와, 허훈 오늘 경기 지금 22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허웅도 지금 대할수 1구 들어갑니다. 지금 뭐 허웅 선수와 허훈 선수가 지금 냉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네. 우선 수원 KT의 허훈 선수는 본인의 체력 안발을 하면서 지금 보감도 득점을 올린 베스 선수와 허웅 선수가 돌파했을 때 지금 막힐 수밖에 없어요. 손님은 예. 깊게 수비 위치 들어오기 때문에요. 자, 스텝 받으면서 코너 쪽으로 오픈 찬스. 리바운드. 초이 타임! 1, 2쿼터 하나 사뭇 다른 부산 캐시의 공격이고요. 예! 넉점차. 에피솔라 허웅 빠져나갑니다. 예, 에리 선수가 있을 때는 투맥 게임을 많이 하고요. 아, 피켓놀. 어쩌면 좀 더 10점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막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원 KT. 그렇죠. 허웅, 허웅, 리머탱! 허웅, 허웅, 허웅! 3에서 송교차. 네, 무리할 필요 없죠. 허웅, 시간을 보고 해야 되겠죠. 라그나 스트링. 45도 최준영. 와! 폭발적인 3쿼터 KCC. 아, 좋습니다. 베스 선수가 지금 신경 써야 됩니다. 예. 허웅. 네, 나왔어요. 예. 뭐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리듬을 탑니다. 허웅. 아, 굿패스. 멋진 에이패스 그리고 라거나. 아, 물론 지금 부산 KCC도
잡고 들어와서 상쿼터의 그런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헉. 킥아웃 코너 날려보냅니다. 안쪽 들어와서 오픈 이호연. 아 이호연 선수가 레어하고 지금의 점프슛 정말 중요한 득점을 해내네요. 와 KCC가 다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호연 선수예요. 다만 게임 클럭의 3초 그리고 시간이 모두 흘러갑니다. 최저 스코어 네. 96-90 KCC가 시리즈 3승의 편을 만듭니다. 자리에서 원정팀 KCC입니다. 오늘 주호의 활약이 또 필요합니다. 이승현 선수와 함께 허웅 라거나 승장 이호연 선수입니다. 전창진 감독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챔피언 반지까지 한 걸음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뺏깁니다. 와이드 오픈 허웅 3점. 본전의 상황을 허웅이 자신 있게 마무리해줬고요. 네. 반지게 라거나 더블팀 들어갑니다. 문성훈과 하윤길 수비 이겨내면서 포로 쪽으로 허웅 상대 더블팀이 들어왔을 때 외가 키가 앞에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샤클럭과 게임 클럭은 약 3초 차이. 샤클럭 최초 허웅 리듬 탐에서 쏩니다. 허웅 와! 네, 2쿼터 마지막 3점 그러면서 간격을 약간 벌렸던 KCC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했죠 2쿼터. 그렇죠. 3쿼터 초반 알피스톨라 허웅 허웅 드라이빙 막혔는데 휘슬 잘 틀고 허웅 사이트 2구 허웅 들어갑니다. 42-36 먼저 4득점을 올린 KT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메선 하웅 파이트. 자 쿼터 마무리 그리고 지금도 흐름을 내줄 수 있는 상황에 하지원 선수 지금 파울트롭에 걸렸습니다. 자 오늘 KT씨에게 핸드오프 이후 스크린 이후에 핸드업을 많이 사용해요. 허웅이 포효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두 팀의 4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 허웅 선수의 이 3점 결정적이었던 또 3점이었고요. 베이스에 타고 들어갑니다. 허웅! 시간 떨어져요. 페이드어웨이 존슨 안 들어갔고 탭아웃. 이번엔 허웅! 스트릿! 자 오늘 5개째의 3점을 적어주는 허웅입니다. 야 아, 허웅 선수 웁니다. 허웅 울어요. 베이시가 최근 몇 년간 과감한 투자를 해주면서 공부단을 운영해 왔는데 그 결실을 맺는 장면입니다. 정규리그 5위팀 첫 챔피언 등급 챔피언 부산 KCC입니다. 네, 그러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챔피언을 해내네요. 자 오늘 챔피언에 오른 KCC 그리고 이 파이널에서 정말 멋지게 경쟁을 해준 KT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2023-2024 챔피언 부산 KCC가 되겠습니다. MVP 허웅 선수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다는 거 정말 선수 커리어에 정말 엄청난 영광과 추억으로 남겠네요. 일단 뭐 플레이오프부터 챔피언 결정전까지 자기 몫을 상당히 잘해주면서 그렇죠. 네, 축하합니다 허웅 선수. 정말 축하하고 주승현도 말대로 정말 저 자리에 가기까지 팀을 이끄는 선수 정말 중심이 될 수 있는 선수가 꼭 필요한데 네. 그 역할을 해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두 분의 해설위원이 또 과거에 이 챔피언 결정에서 맞붙었던 또 그런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3승 2패에서 3승 3패로 만들고 전주에 가서 네. 주승균 위원이 MVP를 찾으면서 우승을 했었죠. 네. 1년 동안 같이 함께 달려온 저희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듯이 팬분들도 너무 이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이니 또 이 행복을 얼마 누리지 않고 또 내년을 위해서 또 다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1년 동안 같이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챔피언 결정전의 마지막으로 올 시즌도 마무리가 됩니다. KBA 시즌은 이렇게 끝나지만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 또 NBA 플레이오프 진행 여러분 농구 재밌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